해야겠지. 반갑습니다. 쾌이사존 회원 여러분, 쾌이사존 지름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조금 특별한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쾌이사존이 7월 27일 미국 LA에서 바로 확인한 제품이죠. AMD 테크데이터 발표한 바로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입니다. 미디어킷이 지금 저희 눈앞에 있는데요. 이 외형을 봤을 때 스텔스 기능이 적용된 그 독특한 무기 같아요. 캐리어 같은데 바로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무기가 이거 지금 박스를 열어보니까요, 위쪽에 상단 쪽에 엠보싱 처리된 이거 방음 흡음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흡음 기능이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놨을까요? 충격 방지 보호 기능인가? 자,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을 때 1950X 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1920X, 그리고 이게 무슨 더미 같은데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가 이렇게 유리 안에 이렇게 박아놨어요. AMD가 감성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저 밑쪽에 이 밑에 이렇게 장착되는 부위가 있는데, 저 밑쪽에 LED, 오렌지색 LED가 이렇게 나옵니다. 감성이 아주 살아있네요. 예. 자, 지금부터는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가장 최상위 제품이죠. 1950X를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까봐야 되는데, 충격 완화제가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밑에 까보면 패키지 구성품 중에서 이게 100만원짜리 스티커가 이렇게 있고요. 안에 내용물을 보면 여러 가지 매뉴얼인데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알못이니까 저는 과감하게 이거를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짜리 스티커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예, 드라이버가 이거 한번 돌려주시고 장착해 주시면 돼요. 킷에. 예. 이거네. 이거. 킷이 TR4 소켓을 지원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별도 이런 킷이 필요합니다. 라이젠 스레드리퍼만의 호환성 되는 그런 쿨러들을 호환되기 위한 그런 킷이고요. 밑에 맨 마지막 박스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자, 요 안에 CPU가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까느냐. 뒤에 여기 unlock the power. 예, 까기 위해서 돌리라는 화살표 방향이 있네요. 이 자식들이 이거 굉장히 고급죠, 패키지가. 예, 자, 이걸 또 어떻게 뺐느냐.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하지. 아이고, 999달러. 뺐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CPU가 지금 제 눈앞에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상한 여기 뭐 방식으로 이게 밀어 넣는 방식인데, 그냥 바로 이렇게 CPU에 탑재되는 게 아니라 그 소켓 핀에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밀어 넣어서 장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패키지 구성품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앞에 박스 패키지 안쪽에 보면 그 라이젠을 상징하는 이 로고 CI 안쪽에 무슨 우주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굉장히 봤을 때 오묘합니다. 각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빛이 또 다르게 이렇게 보이네요. 예. 자, 이제 그 동생격인 1920X의 패키지에 대해서 지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한번 까봤으니까 저는 능수능란하게 또 까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 스레드리퍼 1920X. 예. 799달러. 패키지 구성품은 1950X와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패키지가 나온다고 하면 정말 AMD가 감성을 정말 충만시켜서 하이엔드 유저들을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을 탑재한 것 같아요. AMD 개념 있네요. 예. 자, 이 마지막이죠. 뭔가 그 상패 같은 것들, 회사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보면 놓여져 있는 거. 그걸 또 AMD가 요번에 굉장히 감성이 충만해요. 미디어 패키지에. 그런데 이게 안쪽에 보니까 이 유리가 굉장히 이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자, 지금까지 AMD Ryzen Threadripper 1950X, 1920X가 포함된 미디어 킷의 언박싱을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999달러예요 1950X가. 그리고 1920X가 799달러. 일반인들이 범접하기 가격을 봤을 때 범접하기에는 좀 힘이 들죠. 그런데 그 가격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감성 충만하게 패키지 구성을 했어요. 이러면 하이엔드 유저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이 제품이 일단 1950X 퀘이사 존 간단하게 성능 NDA가 해지되기 전에 잠깐 한마디 드리자면, 시네벤치 기준으로 1950X 같은 경우에 경쟁사의 인텔 7900X 대비 약 38% 좋은 성능을 보이고요. 그리고 1920X 시네벤치 기준 거의 동급입니다. 자세한 것은 퀘이사 존 벤치마크 8월 10일 오후 10시 라이브 스트리밍과 함께 벤치마크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치.